오늘 이슈는 빨리 걷기 트럼프 로봇 역경 점수입니다. 무병장수,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런데 최근 기대수명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오래 사는 것의 비밀은 바로 걷는 속도에 있대요. 영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과학자들이 영국인 47만여 명의 의료 데이터를 관찰 연구한 결과 체중이나 비만도와 상관없이 빨리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기대수명이 낮게 나타난 그룹은 비만보다는 오히려 저체중에 걸음이 느린 그룹 이었는데요. 걷는 속도만 가지고 인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대규모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결론적으로 체중보다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기대 수명에 관해선 체중보다는 신체 단련이 중요하다는 게 증명된 셈인데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살짝 빠르게 빨리빨리 오래오래 걷자고요 우리. 변기에 앉아서 트위터하는 트럼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우스꽝스럽죠. 방귀를 뿡뿡 뀌면서 하는 말. You are fake news. I'm a very stable genius. 이런 말을 자주 트위터하는 트럼프를 풍자한 거죠. 이 로봇은 미국에 사는 반 트럼프 운동가 돈 내셈이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는데요. 공룡 모형을 만드는 중국 공장에 3천만 원을 주고 제작 의뢰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장장한테 이거 만들어도 감옥 안 간다고 설득하느라 힘들었다는데요. 로봇은 다음 달 영국을 방문하는 트럼프의 일정에 맞춰서 화물선을 타고 이동 중이라네요. 작년엔 트럼프가 영국에 갔을 때 시위대 수만 명이 트럼프를 희화한 대형 풍선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이 로봇이 데려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한창인 중국에서는 트럼프 모양의 변기 소리 불편하게 팔리고 있네요. 팬도 안티도 많은 트럼프, 인기 하나는 정말 인정해야겠어요. 올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쓰레기통 수백 개를 비우며 거리를 청소하고 곰팡이 핀 하수구 배관을 납땜하며 학업을 병행한 10대들도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스토리, 물론 감동적이지만 일부일 뿐이에요. 미국 대입시험 SAT 평균 점수는 소득 수준과 비례하고요. 백인의 평균 점수는 흑인보다 177점 더 높습니다. 게다가 뇌물을 주고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비리 사건도 있었죠. SAT에 반영된 부의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대학위원회가 나섰습니다. 학생이 살아온 어려운 환경을 점수에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이름하여 역경 점수입니다. 거주 지역의 빈곤율, 범죄율 같은 성장 환경과 가족 환경 등 총 15가지 항목을 비공개로 점수에 반영하고요. 이미 예일대 포함 50개 대학이 시범 실시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 평균 점수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요.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일사이브 구독자가 8만이 넘었어요. 와! 1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